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에어 소속 항공기가 김해공항 착륙 직전에 다른 공항으로 기수를 돌려 180명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항공기 착륙을 유도하는 신호가 제대로 수신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정확한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 승객 180명을 태우고 괌을 출발해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진에어 항공기가 부산 상공을 선회하다 갑자기 기수를 돌립니다. 이 비행기는 결국 20여 분 뒤 대구공항에 비상 착륙해야만 했고 갑작스런 도착지 변경에 당황한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항공기는 착륙 직전 활주로 좌우 위치를 알려주는 로컬라이저와 착륙 고도 정보를 보내는 글라이드 슬로프, 이 두 장치로부터 신호를 받게 되는데 당시 진에어 항공기는 좌우 위치 정보 신호를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내리다 신호 끊겼어요. 네. 끊기니까 기장은 갑자기 뭐 신호가 없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1차 5라운드를 한 거예요. 같은 날 도착한 대한항공 여객기 두 대도 유사한 증상으로 착륙하지 못하고 공중선회를 하다 뒤늦게 착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호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공항공사와 항공사가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 진에어는 기체 이상이 아니란 입장이지만 공항공사는 위치 신호 장비 문제가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관제에다가 항공기 장비 이상으로 폭행한다고 보고를 루틴을 하고 관제에다가 그리고 회항을 한 거예요. 그 동시간대에 나머지 15대는 특이 사항이 없이 참 정상 착륙을 했거든요. 국토부는 이틀간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전파 외부 전파 신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를 다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김해공항 항공기 착륙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여행을 준비하는 휴가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오늘 새벽 부산의 한 한의원 건물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상가 건물 3개 동을 태웠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건물이라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킬 듯 치솟습니다. 옆 건물에선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기장군의 한 한의원 2층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전체로 번졌고 바로 옆 야외 탕전실 건물과 한약재 가공 공장으로까지 옮겨붙어 건물 3개 동을 삽시간에 태웠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모두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있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시작된 건물에서 잠을 자던 경비원이 놀라 긴급 대피했습니다. 밖에서 이제 쿵쾅쿵쾅 이제 요동치는 소리가 들려서 근데도 갱 소리가 나서 뒤쪽 창문을 열고 확인하니까 이제 불길이 이제 반짝반짝 있길래 재산 피해액은 7억 5천만 원. 심각할 정도로 건물이 손상됐고 고가의 조제기와 한약 재료 등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소방차 52대가 투입돼 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하루 종일 잔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3곳은 모두 영업을 마친 상태. 하지만 불이 시작된 한의원 건물 2층에서 약재를 말리는 건조기가 작동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기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건조실 그쪽에는 8개의 그 건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개 건조기를 그 가동을 하고 있었고 그 4개 건조기는 한 번 그 가동을 하게 되면은 13시간 가동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오는 2일 국과수 등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난주 부산의 한 식당에서 중국산 조개젓갈을 먹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A형 간염에 걸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그때만 해도 환자 수가 19명이었는데 한 주 사이 추가 환자가 무려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추가 환자가 이렇게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도 부산시가 소극 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식당입니다. 이곳에서 중국산 조개젓갈을 먹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A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24살 제이 씨도 지난달 20일 이 식당에 다녀온 뒤 한 달이 지난 월요일 이상 증세가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A형 간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계공사인 줄 알고 응급실 왔어가지고 응급실 저번 주에 왔었거든요. 그때 와가지고 어린 게 맞고 했는데 열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지난 22일 19명이었던 확진 환자가 한 주 사이 6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루 10명 안팎 추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식당에서 해당 조개젓갈을 제공한 게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였다는 점입니다. 잠복기를 고려하면 추가 환자 발생이 9월까지도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15일에서 길게는 한 50일 정도까지 보니까 만약에 7월 초에 감염된 음식을 드셨다면 앞으로도 이제 A형 간염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게다가 보건당국이 지금까지 파악한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 2차 감염자까지 나온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조개젓갈을 감염원으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식당을 이용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역추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한 근거가 있어야만 저희가 금융정보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원인식품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데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식당이 문제의 젓갈을 지난 8일 전량 폐기 조치했고 보건당국이 뒤늦게 젓갈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바이러스 검출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부산시가 해당 음식점을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져가고 있지만 자칫 감염원 파악조차 실패한다면 증상이 나타나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야구 테마파크가 문을 연 게 벌써 3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야구 테마파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건물을 지어줘도 운영할 돈이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돈 없다는 KBO 10개 구단들, 하나같이 재벌 기업들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부산 기장군에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야구장입니다. 현대식 잔디 야구장 4개와 리틀 야구장, 소프트볼 경기장까지 짓는 데 300여억 원이 들었습니다. 야구 테마파크로 불리는 이곳의 핵심 시설은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 대한민국 야구 115년 역사를 집대성한 야구 박물관을 부산에 짓는 사업입니다. 야구장 바로 앞에 평탄 작업까지 마친 명예의 전당 부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은 공사를 모두 마치고 올해 개관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공터로 남아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부산시와 기장군, KBO는 3자 협약을 맺고 부산시가 건립 비용을, 기장군이 부지를, KBO가 운영을 각각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예의 전당 운영비가 연간 2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입장료 수입 정도로는 운영비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KBO는 부산시에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박물관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얼마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추가적인 그 설비나 비용 계속 추가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산시는 땅도 내놓고 건물도 지어주는데 운영비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원 같은 건 해주지 말고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독립재산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 안 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해가지고. 부산시와 기장군, KBO는 운영비 부담을 놓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관은커녕 첫 삽도 뜨기 전에 운영 적자 무서워서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 못 짓겠다는 KBO. 대한민국 재벌기업 10대 구단으로 구성된 KBO가 지난해 선수 연봉으로 지출한 돈은 700억 원이 넘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의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고 소비는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생산은 기계 장비 등의 분야에서 큰 폭으로 줄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 부문은 대형마트는 줄었지만 백화점이 늘어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했습니다. 토목은 증가했지만 건축 부문이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건설 수주 투자 부문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해운대 남동방 25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자망 어선 A호가 그물에 걸린 채 죽은 상어를 발견해 부산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발견된 상어는 길이 1.92m, 둘레 1.1m 크기의 악상어로 지금까지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해경은 해수욕장에서 먼 바다이긴 하지만 올 들어 상어가 처음 발견된 만큼 바다에서 상어를 만나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자극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주말부터 부산 시내 5개 해수욕장에서 바다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으며 대표적 여름 축제로 거듭난 부산 바다 축제는 다음 달 2일 개막해 5일간 계속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2일부터 4일까지 버블폼 등 인공풀장에서 나이트 풀 파티가 펼쳐집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댄스 파티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는 포크록 페스티벌이, 송도 해수욕장에서는 현인 가요제 등이 마련됩니다. 부산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강서구 미음산업단지 내 연구개발특구에서 부산 글로벌테크비즈센터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글로벌테크비즈센터는 기업 입주공간 66실과 게스트룸 40실, 창업교육공간, 국제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부산 연구개발특구의 허브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경제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투자 실적과 부동산 등 각종 통계를 보면 부산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여야 정치권과 경제계 등 각계각층이 모여서 부산 경제 회복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아보자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동남권 관문공항과 2030 엑스포 유치 등 부산 현안과 관련해서도 부산시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임 양부남 부산고검장과 고기영 부산지검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양부남 부산고검장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등을 거쳤습니다. 고기영 부산지검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검 공안 3과장과 대검 강력부장, 춘천지검장 등을 지냈습니다.